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에게 김진표 국회의장은 통합의 정치를 위한 불교적 가르침을 정하며 정치권의 솔선수범을 다짐했습니다. 성파 스님 국회 법석에 맞춰 국회의사당 법당 현판식도 열렸는데 정각회 의원들은 불교계와의 교류와 신행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칠 것을 서원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불교 역사상,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의의 전당 국회를 찾은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국회의원 불자 모임 정각회 회원들과 함께 성파 대종사를 맞이한 김진표 의장은 환영 인사와 함께 화합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 높으신 공력으로 불교계의 화합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자꾸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저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저희에게도 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파 대종사는 불교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회 전체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계는 이때까지도 그랬지만은 우리 종교의 이익만을 추구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역대로 보면은 나라의 호국 정신을 많이 숭상해왔고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차담을 나눈 뒤 성파 대종사와 김 의장, 정각 회원들은 국회의사당 본관에 있는 법당 정각 선언의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정각 선언이라는 글씨는 정치인들의 서예 교사이자 인기 사극 드라마의 타이틀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예가 초당 이무호 선생이 썼습니다. 정각회는 이번 정각 선언 현판식을 계기로 불자 정치인들 사이의 교류와 신행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매달 첫째 주 정기적으로 갖는 정각회 원례법회의 문호를 외부인들에게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정각회가 이제 곧 40주년이 돼서 우리가 정각회 활동도 좀더 활발히 하고 우리 정각법회는 매월 첫째 수요일 날 11시 한 밤부터 하는데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오셔야 돼. 모든 행사가 끝난 뒤 성파 대종사와 주호영 정각회장, 불교계와 정계 인사들은 국회 사랑채에서 점심 공양을 하며 환담을 나눴습니다. 현직 조계종 종정의 유례 없는 국회 법석을 계기로 정치권의 불자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권의 상생의 부처님 가르침이 깊이 파고들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